2000년대를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이효리라면 90년대의 이름이 곧 소식으로 되는 그녀, 원조 여신 김희선이 있습니다. 그런 그녀의 시대를 열기에 준 작품 프로포즈가 84위. 시작부터 화제였던 이 드라마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죠. 난 유명한 클레이메이션 작가가 될 거야. 넌 맥주 잡았으면 맥주냐? 어우 어린 게. 아줌마 소주요. 네, 당당하고 송송스런 매력은 전국에 김희선 열풍을 불게 했는데요. 예전에 이제 유행시켰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오! 야 웬일이야. 쉽게 구매해서 같이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유행이 되는 거죠. 혼자는 절대 안 돼요. OST조차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설레게 한 90년대 대표 로맨스 드라마.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두 남녀의 알콩달콩 로맨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프로포즈 84위. 나도 저렇게 풋풋한 캠퍼스 시절이 있었지. 뭔 소리여, 너 북졸이잖여. 사랑하고 싶다. 한국인이 사랑하는 KBS 드라마 82위, 대한민국 원조 청춘 드라마 내일은 사랑. 당시 대학생들의 풋풋한 캠퍼스 이야기를 다루며 청춘 드라마의 열풍을 이끌었는데요. 잘생기고 유머 감각 있는 바로 저 같은 킹카 역할 이분이 맡았습니다. 이경훈입니다. 제가 지금 어떤 여자를 쫓아다니고 있는데요. 그 여자 하나만 유독히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, 저한테. 어떻게 될지는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. 단언컨대 최고의 톱스타 배우들의 풋풋했던 모습은 물론 스타들의 데뷔 시절 모습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이 드라마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주인공들을 모조리 하이틴 스타 반열에 등극시킵니다. 이분은 정말 그대로예요. 설탕 둘, 프린 둘, 달달한 커피에 담아낸 풋풋했던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. 네, 춤이 참 멋있죠? 그 어느 하나 모자람 없는 이 드라마는 OST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. 배우들이 직접 자신의 테마곡을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.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때 그 시절,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드라마 내일은 사랑이었습니다. 함께